지금까지 이런 조립은 없었다. 이것은 명품인가 PC인가? 지금 이거 조립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. 그래가지고 파워가 뻥 하고 터졌는데 저 컴퓨터 가게 다른 데를 갔는데 이 파워 나가면서 뭐 메인보드랑 이런 것들이 나갔다 그래가지고 뭐 다 바꾸라고 뭐 몇십만 원 나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집에 가다가 여기 지금 제가 매장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매장이 있는지를 몰랐대요. 그래서 이제 딴 지역에까지 가지고 가셨다가 좀 생각해 본다라고 얘기하시고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서 여기로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. 근데 지금 파워는 천공입니다. 많은 분들이 아실 옛날에 이제 뻥공으로 유명했던 그 천공 요 파워고요. 이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파워만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. 일단은 저 그럼 뺐고요. 네, 테스터기가 안 먹어요. 얘는 지금 파워가 나간 게 맞는데 이게 나가면서 뭐 그쪽 뭐 컴퓨터 업체에서는 나가면서 뭐 안에 있는 메인보드나 이런 것들이 나갔다라고 하는데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파워를 교체를 해보면 알겠죠. 이게 뭐 오래된 PC인데 이걸 가지고 뭐 그렇게 금액이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은데 뭐 때문에 몇십만 원이 나온다고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. 일단은 파워를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뭐 좋은 파워를 쓸 필요도 없고요.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파워 중에 제일 저렴한 파워를 쓰거나 아니 없네 저렴한 게 없네요. 저렴한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? 저희가 지금 파워가 저렴한 파워들이 지금 없네요. 매장이 없어가지고 저렴한 거를 하려면 파워가 없어가지고 저희 그 저쪽에 이제 진열되어 있는 케이스에 이제 파워 들어있는 거를 하나를 뺐어요. 그래서 지금 장착을 했고요. 누드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따로 하지 않고 장착을 한 이유는 보통 이제 파워가 터졌다라고 뭐 그래서 뭐 컴퓨터 가게 가져갔는데 지금의 사례처럼 파워가 터지면서 뭐 메인보드랑 안에 있는 부품들이 다 같이 동반 자살해 가지고 다 죽었다 그러니까 수리비가 뭐 20만원 30만원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지식인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. 근데 제 경험상 보통 파워가 나가면요 한 85% 이상은 파워 혼자 죽지 다른 애들이랑 같이 죽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누드 테스트를 안 하고 두 번 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한 거고요. 뭐 해보고 뭐 진짜로 그 말대로 보드가 나갔다 그러면 보드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찌됐건 간에 확률상으로 봤을 때 한 80에서 85% 정도는 파워 혼자 지 혼자 죽지 같이 데리고서 이제 동반 자살을 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될까 안 될까 모르겠네요. 제발 일단 전원을 눌렀고요. 다른 것들은 바꾸지 않은 상태예요. 메인보드 나갔다고 했는데 메인보드 전혀 건들지 않았고요. 다른 부품들도 전혀 손댄 거 하나도 없습니다. 지금 이 파워 서플라이만 교체를 한 상태고요. 아무 문제 없이 잘 켜집니다. 이게 좀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 그 다음에 여성분들 아무래도 뭐 남자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의 관심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런 기계 쪽이랑 조금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초보분들 그 중에 특히 이제 여성분들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오신 분도 뭐 50대 뭐 한 중후반 정도 돼 보이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요 파워 하나 요것만 교체해주고 사실 컴퓨터 가게 하는 사람이면 테스터기 꽂아보고 파워 나갔네 그럼 파워 교체하는데 지금처럼 뭐 5분도 안 걸립니다. 5분도 안 되는 이런 작업인데
요거 하나만 해서 바꿔주면 되는데 안에 메인보드가 나갔다 뭐 SSD도 나갔다 이딴 소리 하면서 안에 있는 메인보드 빼먹고 SSD 빼먹고 결국에는 그거 바꾸라고 해서 바꾸면 또 그 바꾼 거에다 부품 가격도 추가해 가지고 바꾸라고 할 거고 SSD나 메인보드 예를 들어 바꾸면 뭐 시중에서 지금 얘는 뭐 신품으로 아예 뭐 팔지도 않아요. 비파로 보드여 가지고 신품으로 지금 팔지도 않을 텐데 뭐 중고나라 같은 데서 한 뭐 15,000원 2만원 정도에 아마 거래가 될 거예요. 뭐 2만원 주고 사가지고 뭐 메인보드 4만원 5만원이에요 하고 메인보드 교체해주고 SSD는 이건 멀쩡히 지금 잘 되는 거예요. 컴퓨터 지금 켜지는 거 보면 잘 되는 건데 얘도 지금 나갔다 그러면서 뭐 신품으로 뭐 예를 들어 250기가짜리 뭐 5만원이면 살 수 있는 거 8만원 9만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달아주고 결국엔 여기 있는 부품들은 빼가지고 자기가 재활용해가지고 또 딴 데다 쓸 거란 말이에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이 파워 하나 해봤자 지금 아 뭐 찍으려고 하면 전화가 와. 제가 조금만 이따 전화 드릴게요. 이 파워 같은 경우가 다나와 최저가 기준으로 따지면 4만원도 안 해요. 4만원도 안 하는 맥스 엘리트 600W 제품인데요. 요거 하나 교체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교체하는데 들어간 이렇게 전화가 자꾸 와. 네 제가 조금만 이따가 전화 드리겠습니다. 아이씨 어디까지 얘기했어? 어디까지 얘기했냐? 친구야?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고요. 지금 하여튼간에 이 파워 지금 이게 4만원인가 밖에 안하는 요 파워 이거 뭐 해봤자 공임비 뭐 예를 들어 한 2만원 받는다고 치면 6만원이면 끝나는 건데 이걸 어떻게 20몇만원이 들어간다라고 하고 안에 있는 부품들이 다 나갔다라고 그딴 소리를 하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제발 사기당하지 말고 컴퓨터를 뭐 수리를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좀 인터넷이나 이런 데다 좀 많이 알아보시고요. 그 다음에 무작정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찜찜해 가지고 그냥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보통의 분들은 뭐 그냥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뭐 지식인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근데 이분처럼 차라리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좀 센데 아니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냥 가지고 오세요. 거기서 교체를 하시지 마시고 그냥 들고 오셔서 뭐 다른 주변에 있는 다른 컴퓨터 가게들이나 이런 데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쪽에다 좀 가져가셔가지고 뭐 1차적인 점검을 A라는 데서 받았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B라는 데 한번 가져가 보고 비슷한 가격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 이게 뭐 정상적인 가격이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. 정 그래도 의심스럽다라고 하면 한 서너 군데 가져가 보신 다음에 뭐 보통 점검비 한 돈 만원 정도 나올 거예요. 뭐 많이 받는 데는 뭐 3만원 4만원 받는 데도 있다고는 하는데 돈 만원 2만원 나올 텐데 그렇게 해서 다녀보시고 너무 액수가 크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가 지금 얘 사양 뭐야? 이 컴퓨터가 CPU가 G3240이에요. 얘는 지금 중고 시세로 따졌을 때 이 본체가 정상적이라는 가정하에 중고 시세로 따졌을 때 한 제가 볼 때 한 15만원 될까요? 중고나라 같은 데서 개인한테 사면 15만원 안 될래나? 15만원 정도면 살 수 있을 텐데 이걸 미쳤다고 20몇만원 30만원씩 주고 부품을 교체할 필요가 없죠. 차라리 이게 고장나면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요. 얘가 중고 시세로 15만원이잖아요. 그럼 얘를 그냥 뭐 중고나라나 이런 데다 파시든지 아니면 처분을 하시든지 뭐 버리시든지 하시고 안에 있는 부품들은 살릴 수 있는 게 있지만 만약에 그게 다 나갔다라고 하면 뭐 25만원 30만원 이렇게 들여가지고 수리할 게 아니라 그냥 버리세요. 버리고 중고나라 가서 25만원 30만원짜리 차라리 그걸 하나 본체를 사세요. 그럼 얘보다 성능 훨씬 좋으니까 고쳐봤자 어차피 좋은 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동급이나 그 이하급을 넣어주거나 할 텐데 그렇게 해서 굳이 뭐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 컴퓨터에 그렇게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. 그런 분들 꽤 많더라고요. 안에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이 뭐 소실되거나 이런 게 안 되면 차라리 안에 있는 하드나 이런 것들은 새로 사는 컴퓨터에다가 같이 껴가지고 거기서 쓰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. 일단 이거는 제 고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고쳤다라고 얘기하고 요 파워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제가 오픈한 지 한 달 됐는데 한 달 동안 이 파워는 돌아갔었던 파워예요. 그래서 가격은 제 값을 받진 않을 건데요. 어찌됐건 간에 뭐 요
교체 비용이나 이런 것들 추가해가지고 금액은 제가 볼 때 5만 원 안쪽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른 거는 뭐 아무 문제 없네요. 지금 다 잘 되니까 요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요 지금 조립하던 거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다른 손님들이 안 오시길 바래요. 오늘은 일단 요거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PC는 방금 고객님이 가져가셨고요. 요 고장난 뻥공 고생했다. 잘 가라. 갑자기? 요거는 바로 쓰레기통으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